가을 밤의 낭만을 전합니다. MBC 가요 베스트. 강강의 도시 원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희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가요베스트의 새 얼굴 대한민국의 아줌마 홍보대사 태진아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영 씨랑 할 때랑 이게 환호가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네. 말이죠.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겁니다. 갑자기 왜 MC가 바뀌었나. 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네? 그죠? 네. 김승현 씨가 사실은 지금 미국 방송 중에 미국에서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만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김수현 씨가 안 나오신다길래 혼자 해야 되나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제 옆에 이렇게 든든한 태진아 씨가 계셔서 너무 좋고요. 네. 또 평소 제가 존경하는 선배라서 아 그렇습니까?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아, 앞으로 김수현 씨 미국에서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쭉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뭐 이번 주 안혜경 씨 네. 1위 후보가 궁금하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태진아 씨가 1위 후보였는데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는 사실 오늘 MC이기 때문에 네. 이 대본에 좀 이렇게 써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안 써놨어요. 대본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공정한 방송입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럼 이번 주 1위 후보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다 같이. 가요계 1위 후보 김현숙의 월화수목 금토일 태진아의 아줌마 너무 좋아. 성인 가요의 절대 지적 꺾이지 않는 아줌마 열풍 이번 주 1위 후보 태진아 아줌마. 아줌마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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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사는 게 힘들어도 아줌마가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람 주네 무엇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자 우리 원주 종합운동장에 계시는 아줌마들 그리고 MBC TV를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줌마들 아줌마들 만세 아줌마 화이팅 아줌마
엄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무엇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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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사는데 힘들어도 아줌마가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 주네 무엇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 주네 무엇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서준경 쓰러집니다. 29위 한수경 단신께 넘어갔나봐. 28위 이상만 꽃나비 사랑. 27위 김보성 마음먹기 달렸더라. 26위 이보람 다 줄거야. 25위 유진아 속 깊은 여자. 24위 현진우 빈손. 23위 바나나 검정 가방. 22위 미우키진 그 사람 찾으러 간다. 21위 김용인 사랑의 밧줄.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린 신나는 리듬 속으로 베스트 메들리 성인가요의 신선한 바람 정일성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를 못 간다 사랑
여름에는 주로 제주나 여수, 목포 같은 이 바다가 있는 쪽을 많이 갔었는데요. 이제 가을이 되니까 산도 보고 싶어지고 단풍도 보고 싶고 이렇게 또 가을산, 단풍으로 유명한 치악산에 있는 원주에 오니까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 원주라는 도시가 네. 그렇게 뭐 볼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아주 그야말로 가는 곳곳마다 먹을거리도 있고 볼거리가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또. 볼거리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바로 이번 주부터가 단풍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네. 늘 바쁘게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너무 앞만 보며 사지 마시고 가끔은 이렇게 하늘도 보면서 주변에 멋진 단풍도 보면서 삶의 여유를 좀 가져오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그 좋은 곳을 누구랑 가느냐 이것도 무척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옥경이하고 네. 둘이 가니까 됐는데 네. 우리 안혜경 씨 같은 경우는 혼자니까 누구하고 가나? 아 저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안혜경 씨, 네. 이분하고 만약에 보러 간다 그러면은 네. 그 볼거리가 그야말로 더 멋지게 보일 겁니다. 100배, 1000배로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여러분들의 영원한 오빠 남진 소개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Come on.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당신만 제 기다리며
사랑할 때야. 그대여 변치 마오. 그대여 변치 마오. 불타는 이 마음 뜻이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을 다 줬나 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난 무서워.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하지만 기다리면 살아갈 테야. 불타는 마음 뜻이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을 다 줬나 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무서워.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지난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 살아갈 테야. Yeah. 살아갈 테야. Come on! 지난 날의 하루를 잊어버린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의 아픔일까 사실의 아니일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당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도 이상 방황하지만 흥은 팔지만 여기 둥지를 털어. 흐름을 잊어버린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숨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즐거운 만남. MBC 성인가요 MBC 쇼쇼쇼 베스트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자 씨. 야, 야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남진 씨님 제가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야. 너무 흥에 겪고 정말 기분 네. 좋고 즐거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태진아 씨 목 괜찮으세요? 그렇게 목청 높여서 하셔도? 사실 좀 자제해야 네. 되는데 네. 신나면 막 소리를 질러요. 아. 네, 그러니까 가끔가다 오케이가 꿀물도 타다 주고 네. 특히 원주 치악산에서 나온 꿀 네. 벌꿀 사다가 찬물에 타서 주고 그래요. 네. 태진아 씨가 라디오 방송하시는데 제가 가끔 듣고 있으면 네. 이렇게 뒷목 잡고 이렇게 쓰러지실 것 같아요. 가끔 네. 아. 나이도 있으신데. 아 그래요? 네. 아, 뭐 저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왜냐면 좀 걱정되는 건 송대가니까 걱정돼. 그렇죠. 태진아 씨가 영원한 라이벌 송대간 씨요. 그렇죠. 그래요. 자 안희경 씨. 네. 아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을 절실히 기다리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 아마 목소리를 들으시면은. 누구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가수들은 목소리를 타고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머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물려받으신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가만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정채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래요. 멋대로 왔다가 자기 맘대로 떠나가는 그대 나 이제 몰라요. 가까이 가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 내 곁에만 있어줄 수 없는 사람 나 이제 그 그냥 웃으며 뒤돌아 서야죠. 그 언제나 그대가 그랬던 것처럼 행복했던 기억마저 잃어버리기 전에 남겨진 추억을 안고서 이제 내가 당신을 떠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사랑 안 할래요. 그런 사랑 이제 싫어요. 세월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수도 없이 자신을
20위 민지 조헌, 19위 강진 화장을 지우는 여자, 18위 하동진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17위 이혜리 당신은 바보야, 16위 이중간 가지 마세요, 15위 박준도 똑똑한 여자, 14위 조항조 만약에, 13위 최진희 여자, 12위 현철 아미새, 11위 이용 사랑의 상처. 네, 요즘은 이제 아침 저녁이 되면 꽤 쌀쌀하잖아요. 좀 춥다 싶을 정도로 한기가 느껴졌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원주 시민들의 열기가요 너무나 대단합니다. 아주 큰 박수도 쳐주시고 환호의 함성에 네. 이렇게 멋진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말이죠. 네. 이 원주 시민 여러분들은 이 치악산 전기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 들으시는 수준도 높은 데다가 네. 그 전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럼 이 열기를 계속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진도 씨가 부릅니다. 똑똑한 여자. 서지시에 너무 반짝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사랑과 진실은 실종된 뒤 너무 오래야. 왜 그럴까? 말도 더 안 돼. 순진한 우리들만 눈숨을 쉴까? 목소리 큰 사람 저 잘났다 우기는구나. 왜 그럴까? 말도 더 안 돼. 누구는 소주 먹고 누구는 양주 먹고 세상이 사랑과 진실은 실종된 뒤 너무 오래야. 왜 그럴까? 말도 더 안 돼. 말도 더 안 돼.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베스트 스페셜에서 만나보시죠. 잔잔히 젖어드는 목소리 김종화.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봐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영원토록 여러분과 살게 해주오. 자, 이제 10위권 순위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아니, 어쩜 오늘 처음 진행하시는데 저보다 순서를 더 빨리 배우시고요. 너무 잘하세요. 여기 대본에 네. 다 써 있어요. 재문의 10위권 내 순위요. 네.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MC 가요베스트 10위권 내 순위 보여주세요. 10위, 눈물의 의미를 아는 남자, 진심원의 남자이니까. 9위, 내 사랑 몰라주면 어쩌나, 김연의 어쩌나. 8위, 도대체 왜 우는 거야? 박일준, 왜? 7위, 당신을 부르는 한마디, 박주희의 차기야. 6위, 톡톡 튀는 신지대상 뉴스타, 여기에 300원. 5위, 사랑은 무조건이야, 박상철의 무조건. 4위, 사랑해서 미안해, 서른도의 준자야. 3위, 가거라 잘 살아라, 소명의 바이바이야. 변함없는 열정,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의 신화는 계속된다, 박상철 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몰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느낌 사랑이야. 남동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씨 가요 베스트 이번 주 또 한 명의 1위 후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언제나 활력 넘치는 비타민 같은 가수 현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도 당신이 없다면 무슨 의미 무슨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나요?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들림없는 이상형.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요거 하나 제가 우리 현숙이한테. 네, 저 하나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받았어요. 네. 꽃 받았어요. 이 꽃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부케 받았다 생각하고 6개월 안에 시집 가세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서 시집 가라고. 고맙습니다. 네. 태진아 씨 이리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뭐 매번 상을 받을 때마다 느낍니다만은 진짜 장가 잘 갔습니다. 장가 잘 갔고 옥경이가 아줌마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아줌마들은 그야말로 홍보대사 가수로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을 대한민국의 모든 아줌마들한테 바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태진아 씨 노래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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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사는 게 힘들어도 아줌마가